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X50 3.7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4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7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4.64로 55% 이상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입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리얼 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5.20으로 네, 70% 가까이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리얼 폴딩 가능하시고요. 옆쪽 버튼으로 이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얼 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757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ECU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측면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360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네,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듀얼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늑하고요.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시고 작동 잘 됩니다. 가운데 컵홀더 2개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피니티 QX50 3.7 A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